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 TBT 사치백과 함께 오늘 첫 번째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가보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프로토스 대 프로토션 토스 대 토스전 가보라겠습니다. 질럿이 야마토 한 방이 아니라고? 질럿 야마토 한 방인데 웬만한 거 다 야마토 한 방이야.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이 팀이 뒤에 귀신이 있어요 그러시는데 저도 뒤에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제 캠 화면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짓말 하셔도 제가 다 알 수 있어요. 질러 야마토 맞으면 체력 1 남는다고? 아 레알? 레알? 다 한 방 아니야? 아 질럿은 안 죽습니까? 어 그래요? 아 몰랐네. 근데 모를 수도 있지. 자 질럿은 소형이라 체력 1 남는다고? 레알? 진짜 실험해본다 그러면. 아 근데 웬만한 거 다 한방 아닙니까? 드라군도 한방인데? 자 한방 아니면 선글라스 벗기라고? 그럼 안해 새끼야. 내가 왜? 내가 왜 선글라스 벗어야 돼 슈발. 내가 왜 쓰고 있는데.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오예. 야마토 260 데미지, 질러 쉴드 60, 체력 10, 방어 1. 한 방입니까? 논란이 되고 있네 갑자기. 논란 일으키지 마 슈발 채팅창.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죽어 안 죽어 그것만 말해. 아니 그것만 말하면 되잖아. 죽어 안 죽어. 그래서 1이 남는다고. 자 아니 죽어 안 죽어 한번 해보자. 아니 슈발 궁금하긴 하네. 안 죽는다고 하니까. 자 그럼 이따가 이거 이번 경기 끝나고 배틀크루즈 야마토포의 죽는 유닛과 안 죽는 유닛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험으로. 자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IT가 모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도 모를 수도 있고 세상에 다 아는 게 어딨어.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나간 것을 지나간 대로 새끼야. 모르면 알려주면 되잖아. 꼭 슈발 모른다고 존나 갈구는 슈발. 군대 선임도 아니고 말이죠. 존나 모른다고 맨날 갈구. 아이 뭐 알려주던가. 알려주면 뭐야 슈발. 한 번에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슈발. 뭐 말하면 존나 갈구대. 존나 빡치죠. 아 슈발 쌓인 게 많았어. 미안해. 자 일단 쭉쭉 찍어주라면서 가보라 했으면 로봇이 찍고. 자 안전하게 갈게. 안전하게. 일단 그러면 사내만 일단 빌드를 보다 말았고 지금 말하느냐고 제가 손을 놔가지고 죽었네요 프로브가. 그 전에 사내만 일단 한번 팔려스로. 이거 내 질럿이 아니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기가 막혔죠. 근데 하나 잡힌 거 좀 기분 나쁘다. 이거 로보틱스를 봤기 때문에 방심할 수도 있거든요. 애초에 로보틱스를 가면은 다크 이런 걸 안 갈 거야. 그렇다면은 안마다 바이트를 존나 빨리 가져가는 빌드를 선택하거나 하겠지.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서 아 이거 취소하고 리버를 빨리 가자. 선 리버를 찍는 거죠. 스카우트 한 방입니다. 스카우트 한 방인 거 알아. 왜냐면 내가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난 스카우트 한 방이 아닐 줄 알았어. 방송국에 가시면 있습니다. 그 스카우트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스카우트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다가 제 스카우트한테 야마토를 써봤어. 안 죽을 줄 알고. 근데 죽더라고. 그래서 편집을 해서 안 죽게 만들어놨어. 그 방송국에 있을 거야 얘들아. 이들아 봐. 방송국에 있어 그거. 그게 스타 뮤비에 들어가서 스카우디탄 신토이기 궁금해.
문자, 채팅, 대화문까지? 요령은 안 통하겠네. 여기서 자, 스카웃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는가? 사이오닉스 틈을 맞았을 때. 자, 자 일단 병력 좀 찍어주고. 아니 야마토프를, 이거 내가 실험을 했었거든. 아 근데 이게 죽더라고. 그래서 편집을 했지. 안 죽게. 예, 봤죠 여러분들? 예, 편집 오지죠. 원래 죽는데 안 죽는 척 편집을 했어 내가. 아 씨발 뭐야 이거. 라보다 리버가 빨라 씨발. 아니 야 형 뮤직비디오 보고 있잖아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자, 아이 웃긴 놈이네. 아 뮤직비디오 보고 있었는데 그걸 때리네 와가지고. 이거 가면 이득 볼 수 있나? 자 이거 가면 이득 볼 수 있나? 지금 사실 드라군이 나왔거든. 이거 이득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실 옵션을 안 뽑았기 때문에가. 살았다. 이게 바로 ET 클라스지 새끼들아. 어? 이게 ET 클라스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아 존나 아깝다. 아 야메떼. 셔스 스피드업 됐어. 이 사람 셔틀에 마나가 없어서 할만합니다. 나 스피드업 됐거든. 컨트롤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리버 체력은 만땅이고 셔틀의 스피드업 되기 때문에 자 충분히 밀어 제껴 사려면 리버가 없는 상황, 리버가 합류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확실히 뚫어줘야 돼요. 자 마나마트를 가져온 사려면 야 내려가 주발 병신. 그렇지 케이드. 자 내려놓고 잡아놓고 잡았고 자 그렇죠 그렇죠 가운데 꽂아 바로 불꽃스케라. 그렇죠 컨트롤 오졌다 이 새끼야. 자 가볍게 컨트롤을 통해서 사레바이트 병력을 잡아낸 ET 클라스. 이게 바로 ET 클라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클라스 존나 세네. 언덕드라군 개센데 얘들아. 취소했고요 결국. 이러면 내가 암마다벨트를 가져가도 무방한 상황이죠. 괜찮은 상황이고. 어마. 옵저버가 나와있구나 이 친구는. 옵저버를 안갔구나 나는. 옵저버를 날 보고 있네. 그래서 내가 뭘 하는지 알거야. 그래서 되게 대비를 잘해야 될것 같아. 본진에 대비가 돼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내방도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뭔가 플레이를 할것 같은데. 자 다시 뒤로 뺄게요 그냥. 뽑아 진짜 뭐하냐. 셔틀 리버가 동시에 잡혔기 때문에 사내방은 저 동시에 그 잡히진 않았고 셔틀은 살아있는 상태고 아주 딸피지만은 셔틀이 살아있는 상태. 이거는 굉장히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추가적 멀티도 또 낼름낼름하게 못 가져가는 그런 상황에
지금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고. 짜바짜바 읍짜바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제거하면서 리버 마당마당 앞마당 돌려주고 이게 두 가지 선택이에요. 상대방이 공격을 할 수 있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이 앞마당이 살짝 느끼 앞마당이 늦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한 선택이거든요. 자 공격이 자 안 했어. 했어. 아니야. 잘하네. 아 돌아버리겠네. 너 드라군 왜 이렇게 좋냐? 야 리버 스킬업도 안 돼 있어. 좋됐다. 이거는 유리한 게 없네. 잡았죠? 센스지. 추가 멀티 가져가네요. 어디 가져갔는지 몰라도 가져갔네. 들켰다.
미친놈인가? 씨바 이 새끼 돌았네? 멀티보수 이거 이래서 안 들어왔구만. 아 미친 아 씨발 뚫었다 뚫어야 돼. 자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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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다 다다 어 뚫었는데? 그리고 오는 거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올라가서 아 개똑같이 하네 게임 진짜. 자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아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오는 거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침착하자 침착하게 막으면 돼. 그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오케이. 나는 병력 위주로 애초부터 뽑았기 때문에 사내만과 격이 다르지. 자. 자, 오케이. 자, 멀티 맞아 밀면. 밀면 쫄면. 자. 새끼가 감히 슈발 이티 상대로. 이거 그냥 싸워도 이겨요. 왜냐면 조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센 드라곤이라 조합된 드라곤이라면 그 병력 구성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이 사례가 옥조버 잡는 거 보니까 다크 쓸 거다. 다크 쓸 거야 이거 뽑아. 다크 쓸 거야 무조건. 안 해봐. 템플로 쓰겠다는 거야 애초부터. 어. 와 미친놈이네. 와 난 상대방이 저 멸티를 저렇게 빨리 가져갔을 줄 상상도 못했네. 자 그리고 지금은 사내방 병력이 한번 많이 줄은 상태고 이 선멀티는 어그로거든요. 애초에 사내방이 그 병력을 뽑아서 공격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자 제가 지금 병력이 앞서는 상황에서 사내방을 밀어붙일 수 있다면 최대한 끌어줘야죠. 이거 사내 못하면서 약간 좀 시간 끄는 거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 존나 못하면서 그런 스타일인 것 같네요. 존나 때려줘야죠. 그러는 사람을 존나 맞아야죠. 자 이 사내방 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못 이깁니다. 에, 조합이 안 되니까 못 이겨. 옥조버 잡길래 나를 다 템플러 뽑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자 지지. 자 이거는 뭐 네가 그 더럽게 했기 때문에 지지라고 한 거야. 자 아 내 거냐. 아 씨발 잘못 때리고 있었네. 에. 지지 안 치냐 이거. 이게 실력 차이다 이 새끼야. 어디서 씨발 몰래 멀티쳐하고 게임하고 있어. 내 본진 어디 갔어? 본진 풀어보. 본진 풀어보 어디? 본진 풀어보 어디 갔어? 리본 존나 잘 써. 아니 근데 리본 잘 쓴다 리본.
포트 잡았고 리버도 같이 잡았고. 자 지지죠 이거. 지칩시다 인간적으로. 지금 지지 타이밍이다 지지. 아 지서 안함 슈바 이 새끼야. 아 진짜 개빡칠 뻔했다 이 경기 진짜 졌으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야마토포로 그 영상 보다가 약간 대충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리버를 본질을 쳐가지고 좀 흔들렸지만 상대방이 거기서 주도권을 잡고 뭘 하질 않고 멀티를 처했기 때문에 저한테 진 거예요.